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님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이게 불러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 교회 다니면 서두르게 해요. 교회를 평생을 다니는데도 몰라 그냥. 어? 그런 사람이 80%입니다 사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왜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2015년 전에 탄생을 했고 지금 이 지구상 사는 예수님의 생일 기준으로 여러분들 기원이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몇 년 됐다고 태어난 제가 2015년 이제 주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생일을 기념하고 있는 게 연도예요. 옆 사람한테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 연도예요. 연도.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살면서. 그러니 제대로 알아야겠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이제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는 제목으로 내놔놓을 텐데,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이 말이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이야? 여러분들 많이 보던 크신 분이요. 또 여러분들 정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여러분들 의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고 여러분들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의인에게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를 만드시고 여러분들 비를 내려서 정말 먹고 사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 은혜를 일반 은총을 여러분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들도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이 있다면 왜 그러십니까?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신을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무소무지하셔서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지옥까지도 계시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분이 하늘에 계시지만 다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정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 영이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난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어서 영 속에 생명을 불어넣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의 육신을 하나님이 왜 영의 육신을 입히셨느냐면은 그만 듣습니다. 헷갈리래. 자 이해가세요? 소리를 조금만 올려줘. 예, 됐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 말씀을 육신이 돼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2015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난 겁니다. 그 전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과거에도 계시고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 여러분들 이 땅에 직접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 여러분들 영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과는 전혀 달라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육신을 입은 이유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뭐? 그 목적이 뭐냐?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알려야
우리 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인생들을 여러분들 구원을 대하려 하십니다. 그런 목적이 있어서 영이 육신이 되고 성령인 계제서 성령으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영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피를 담고 오시기 위해서 2015년 전에 저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33년 동안 그 여러분들 바로 모든 목적과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계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바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할라. 불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그 예수인데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았는데 원래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는데 그 이름을 아들에게 줬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또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주 예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예수라는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자기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 아닌다며 그렇죠? 자기 이름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나님도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사도 보면 가브엘이 있고 미가엘이 있죠 그렇죠? 그 사람들 루스엘이 있고 이렇게 엘자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각각 슬랍 천사가 있고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도 크게는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는 하나님도 영적 존재인데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예수는 아버지 이름이라는 걸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사. 자, 내게 주신 누구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하사.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는 얘기야? 예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12절도 보면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해 줍니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켜요. 내게 주신 누구 이름? 원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천사 가브엘이 와서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 같이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독생자의 이름을 여러분들 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면 독생자 이름을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누구 이름을 믿지 아니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이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그 주 예수 이름을 믿지 않냐마라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뭐냐? 이 세상에서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옆 사람한테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죄 가장 큰 죄인 겁니다.
이건 용서받을 수?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아무 관계없이 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모독한 죄는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이름 여러분 뭐 그냥 욕 몇 마디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오늘이라도 당장 가서 청와대 앞에 가서 김덕주 장모님이 가가지고 야 박근혜 년아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가 원수 이름 모독죄로? 나도 이렇게 이거는 비우드는 거지 진짜 했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당장 잡아다가 가둬 가둬 그것도 어디로 가요? 안기부로 끌려가 내가 알기도 잘하. 하여튼 샌드로 끌려가서 그 모독죄라는 게 여러분들 무섭소. 국가 원수 모독죄는 최고 큰 죄예요. 그 뜻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이 독생자 이름을 모독한 자는 용서치 않겠다. 깨달았어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나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건 괜찮아. 그런데 그런 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죄는 용서치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이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것을 잘 깨닫는 여러분들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 이름이요 그 아들에게 주신 독생자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치 않습니다. 뭐가 죄냐? 요한복음 17장 16장 여러분들 7절로부터 보세요. 7절로부터 무슨 뭐가 가장 큰 죄냐 사람들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죄짓는 그런 건 주님은 취급도 않습니다. 인간이 뭐 사람 죽이고 한 거 그런 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건 나중에 신문을 때 너 사람 믿들 미친 날 죽였냐 그런 건 신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신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가 뭐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아무리 사람을 만져서 예수 믿고 죽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스탈린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 예수 믿고 죽었다. 저 김일성이가 사람 아무리 그런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도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겁니다. 되셔. 육적인 죄로 말한다면 엄청난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에? 스탈린이 유대인을 몇백만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랬는데도 스탈린이 여러분들 히틀러가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듯이 그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저 스님같이 어디에 가서 성철 스님같이 그렇게 착하게 살았어도 결혼은 자기가 지옥 간다고 글을 올렸어요. 네? 그렇게 예, 여러분들 청결하게 살았어도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고 나는 지옥으로 간다. 너는 내려가서 조카가 스님이니까 내려가서 너는 예수입니다. 그 조카를 천도구 가서 하늘나 하늘나라는 못 갔지만 자기는 지옥볼도지만 조카는 하늘나 가게 만들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 광명부 목사님이 한번 언제 초청을 해서 간증을 듣도록 하겠어요. 우리 교단 목사이고 우리 학교 듣도록 졸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통도사 여러분들 합천의 인사 취지증까지 하셨어. 어? 근데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에 불러서 야 명규야 너 어? 청말리라 가라. 너하고 나하고 옛날에 주일학교 다니던 생각이 나지 않냐. 들어가서 너 나는 어차피 스님이 돼서 성철이라는 이름이 가졌고 어?
정말 그가 이러면 최고의 그 순위까지 됐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늘나라에 있다. 나는 중생을 속였고 사람을 속였고 나 자신도 속였다. 그러나 독생자 이름을 믿어라 가서 너는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와가지고 지금 목사까지 되셨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 교단 소속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달은 사람. 그럼 성철 스님이 여러분들 청결하게 살았어요? 못되게 살았어요?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도 에? 결론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내가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므로 이 죄 때문에 난 떨어진다. 그러나 너는 가서 족하는 집안 너는 가서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까꿀로 하고 간 스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깨달은 사람. 근데 뭐냐 독재 아들에게 주신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야.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을 해놓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러면 독생자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이름을 영접지 않고 그 이름을 이러면 모독하는 자는 그 믿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2015년 15년이 되는 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이 뭐 25일이 아니네 기네 막 어떤 사람들 따지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반드시 2015년 전에 그분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저 애굽에 가서 에? 카이로에 가서 여러분들 사시다가 나사렛에 와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자라서 여러분들 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공생애가 시작됐고 3년 6개월 동안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완성하시고 여러분들 인류의 죄를 사해놓고 그분은 부활승천에서 만왕의 왕이 됐다. 이걸 우리는 인정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이걸 알고 믿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근데 이걸 모르고 믿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적그리한테 넘어가고 또 여러분들 뭐 이단한테 넘어가고 아, 돈 때문에 쫓아가고 그러죠. 누가 돈 준다고 막 그거 포기해버리고 그런 데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신봉하는 자들이에요. 그 독생자 이름을 믿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모면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나만 모면할 게 아니라 이제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저 경상도가 왜 15%뿐이 안 믿어요. 여러분들 85%가 그들은 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상도 전라도는 그래도 여러분들 50%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군다 잘 복음화가 된 게 서울시내는 60%가 복음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서울 땅을 주님이 복을 주고 있다 이 말이야. 왜 이렇게 서울을 발전시킨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60%가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예수 많이 믿는 나라가 어디냐? 나라 중에 미주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미주람. 저 인도에서 지금 독립 분리한 나라인데 조그마한 거.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온 것 같아.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중국 사람은 또 달라. 일본 사람은 또 다른데 이상하게 미주람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거긴요 99%가 예수를 믿어. 왜? 그 나라는요 99%가 예수를 믿어. 참.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누구냐? 스님들 몇 명 안 믿어. 나머지는 99%가 예수 믿는 나라가 미주람입니다. 참 그 나라는 참 복 있는 나라죠. 나란 인구야 뭐 몇백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99%가 예수 믿다는 것은 기적적인 나라라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닫는 여러분들.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독생자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도 여러분들 임하신 것이 여러분들 바로 성령의 이름이 누구냐? 예수라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자,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온다 이 말이야. 자, 따라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원래 예수였는데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야. 그 아들의 이름을 로 누가 와요? 성령이 아들의 이름을 가.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이름이 홀로 하나가 돼 주 예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오?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아요. 목사도 이거 모르고 목사하는 사람 있고 이거 모르고 전도사하는 사람 이거 모르고 장로 권사님 하는 사람 수도록 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예수요, 아들 이름이 예수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주. 그 이름이 독생하신, 독생하신, 대답도 못해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이야.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이 사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걸 모르면 니골라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이걸 가룟 유다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니골라가,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알았다면 가룟 유다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걸 몰라서 여러분들 배신도 하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죄는,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건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고 들어간다는 걸 성경이 오늘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름도 크리스마스 축제 이거 지금 뭐 불켜놓고 이거 무슨 안 믿는 사람도 너 때? 회장 신격고신 안 믿어요. 부인은 믿어요. 그런데 이거 너 때 안 해놨어요? 해놨어요. 출이 해놨어? 안 해놨어요? 너 때 백화점 가봐요. 얼마나 돈을 수억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 근데 왜 이것을 하는지 그들은 모른다 이 말.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한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말이야. 모르고 하고 있잖아. 모르고. 그들은 돈을 드려도 모르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돈을 드려서 하는 것이고. 그들은 축하해도 모르고 축하하는 거. 우리는 알고 축하하는 거. 전혀 다르다 이 말이야. 지금 평양에 여러분들 추리가 섰어요. 하니까 했어요. 평양도 그 이름도 크리스마스 추리 다 해놨어요. 다 해놨다니까요. 근데 이걸 알고 하는 사람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탄생의 의미를 알고 하는 사람과 그저 하는 거는 달라야 안 달라요. 오늘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린 그 이름을 빛내야 됩니다. 그 이름을 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나가서 1년 동안 다시 한번 소개하세요. 바로 이 예수 이름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야.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건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알래야 할 수가 없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아버지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그 이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깨달으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자기는 교회 다니는데 제3자에겐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기적, 돼지하고 똑같은 사람, 옆 사람한테. 오늘날 크리스천은 영어로 하지 말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돼지다, 돼지. 돼지가 뭐예요? 잡혀줘, 돼지는 누구만 알아요? 양보가 없어, 먹을 때 보면. 여러분들 이걸 소문내지 가르쳐놓으면 돼지 같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알려야 돼, 알려야. 저도 여러분 지금 왕복 20시간이나 40시간 비행을 했어요. 지금 비행기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뽕해. 밥을 한 비행기에서 네 번 먹어보겠네. 처음이네. 한 비행기에서 밥을 몇 번 먹어요? 네 번 줘, 네 번. 한 비행기에서 그게 말이나 돼요? 처음 타봐서 난 그런 비행기. 왜냐면 경유를 하니까 오면 또 주고 해가지고 네 번을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아주 나이로 출발해서
여러분들 이도폐 와서 이도폐에서 다시 홍콩 와서 홍콩 와서 내릴 때마다 밥 줘, 뜰 때마다 내릴 때마다 줘야 안 줘요? 뭐 밥을 물에 다섯 번 넣어먹어 산 비행기에서. 밥을 줘요. 근데 막 그 20시간 비행을 하면 멍해. 그리고 하루만 갔다가 가서 하루 볼일 보고 비행기 또 타는 거라. 그러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지금요. 뭔가 비행기 안에서 멍한 것 같아요. 멍해 지금. 그래도 뭐 때문에 거기를 갔나, 갔다 왔느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간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 이름을 그 여러분들 케냐에 한번 더 높여보자. 그 이름을 더 빛내보자. 더 한번 더 알려보자. 해서 가서 그 땅 하나 사기 위해서 그 목적지가 땅 하나 사기 위해서 간 거예요. 땅 하나. 그러니까 가보니까 또 땅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페이스북에 들어가 있는데 나 또 떠났지만 여러분들 여호와 이레로 땅이 딱 준비돼. 우리가 준비한 돈 조금 모질랐지만 자튼 준비해놨더라 이 말이야. 그것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공항에서 15분 거리에 신도시에 딱 준비해. 할렐루야. 이건 요번에 뭐 호텔 가서 그죠? 지금 가는 호텔에 이 사파리 호텔 여기 이 땅입니다. 이 땅, 이 땅 주셨어. 전기불 다 들어와 있지. 나도 지금 가 빌려야지. 뭐 오통가만 빌리면 어떻게? 자, 예, 네. 그 사모님하고 저 그 복덕방쟁이고 그 옆에 복덕방 그 애진씨고 저 이렇게. 북동방에서 소개로 할 거 아니야, 자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교단, 펜타코스탈, 아프리카는 지금 여러분들 90%가 오순절 교단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펜타, 다 그런 것마다 펜타코스탈로 돼. 여기 한국만 장로교죠. 한국 딱 빠져나면 장로교 구경도 못 합니다. 아프리카 가서 장로교야. 장로, 그런 교단도 있습니까? 그래. 아프리카 가면요. 다 오순절로 돼 있어요. 남미도 다 오순절이에요. 장로교 구경도 못 합니다. 여러분들 미국 가도 여러분들 장로 미국은 거리도 장로교 꽤 있죠. 어? 근데 나머지는요 거의 다 오순절로 다. 어? 여러분 교회들도 얼마나 멋있게 짓습니까? 대단한. 여긴 또 보통가 형님. 형님이 저 72이래 72 저 보통 옆에서 있는 분이 이런 그 빨간 분은 이제 목사님이죠. 어? 내외간 목사님. 저기도 방문을 했는데 가니까 식사를 그렇게. 보통과 형님이 대접을 저를 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쳐서 그 밥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자 여기 보통과 목사님 형님 집입니다 집 예, 고아원, 고아원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잘 짓고 있죠 미국 선교사가 와서 해주고 다 댕겨주고 가셨어 그래서 참 미국 사람들은 그거 보면 멋있어요 딱 선교 끝나면 그냥 다 댕겨줘 버리고 가는 게 미국 사람들 저 역시 다치라는 거예요 저런 걸 누가 댕겨주고서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분해사람 그 저거 끝까지 갖고 싸우려고 하죠. 근데 저거 깨끗하게 댕겨주고 가셔서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렇게 깨끗이 지워주고 아주 그 나이롭이 신에 있거든요. 집도 저렇게 잘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이 있는 자가 따로 이사하려. 이해가세요? 근데 어떤 형님이 이름 누리신데 저렇게 그냥 정기 매시고 근데 우리 땅도 여호와이로 준비했더라 이 말이야. 알려야. 그래서 이제 2025년 아시아 대회 우리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44개국 본부로 이제 드디어 바로 공항. 그런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또 케냐가 비행기를 50대를 데려왔어요. 미국 보행사에서 그 최신형들을 데려다가 이제 세계에 띄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이로 준비되는 거 믿으셔. 사모님 아주 그냥 참 열심히 하시고 또 오통가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래서 이제 44개국 우리 컨트롤러는 본부를 예, 나이로비 지금 사우사비 요한네스버그 다음으로 좋은 도시가 44개국 중에서 이런 나이로비인 겁니다. 인구도 가장 많고 또 이제 비행기도 전 세계로 다 뜨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본부를 나이로비에 두게 된 걸 감사할 사람아. 그도 공항에서 딱 15분 신도시로 결정이 돼서 얼마나 가서 다 계약하고 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난 땅도 얘기 안 했어요. 뭐 어디로 가자. 네가 알아서 가라. 그러더니 쭉 가서 너 지금 어디로 가? 아, 공항 쪽으로 가고 있대. 그래 공항에서 얼마 되겠다. 한 20분, 15분 거리가 될 거야. 한 30분 걸 거야. 아니요. 내가 가보니까 15분 거리뿐이 안 돼. 그래서
자리가 넘어준 데를 해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월에 가서 이제 건축을 하나 해서 본부를 하나하나 지어나가면 44개국을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용표 박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북미남미를 건축하는 이제 타워를 로스앤젤레스에 두기로 해서 이제 학생 모집해서 이제 남미를 계속 파송해서 10년 동안 일을 해요. 그들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북미, 아프리카, 북미남미 이제 건축하는 타워가 이제 본부가 생겼고, 이제는 여러분 아프리카가 본부가 되고, 인도에는 이제 본부 뉴델리에 예, 본부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라바드에서 북쪽은 우리 판다리 목사님 맡아서 이렇게 곳곳에 예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걸 믿으시오. 누구 이름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돼요? 누구 이름을 소문내기 위해서? 독생자의 이름, 할렐루야. 독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알려줘야 되는,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여건을 만드는 것이 누구 뭐 우리 이름 빛내려고 합니까?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빛내려고, 그 이름을 소개하려고 했나 이 말이. 그래서 이런 지경이 넓혀지는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북경입니다. 다음 달에 북경에 들어가서 북경 60개 교회, 북경 삼적교회 목사님들을 전체 세미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중국 전체 1억 명을 관리하는 60명의 여러분들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분들이 지난번에 와서 성령을 저한테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난리나 성령운동을 하자 해서 중국도 드디어 이제 성령운동을 삼적교회가 전격적으로 전개할 할렐루야. 물론 이제 삼적교회 가서 제가 90년도에 가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저게 다 북한 사람들. 우리 그 박문희 목사님 보면은 놀랄 거예요. 지금 박문희 목사님보다 젊지만 저들이 지금 북한에서 보통 60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때 저들이 중앙당 요원으로 다 나와 있었거든요. 어디에? 심천하고 마카오에. 저게 북한 평양에 지금 들어가서 저들은 당서열에 닦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들이 지금 보고말을 또 북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컨트롤던 분이 저 여기 앉아있지, 이분이? 여자. 여자는 북한 평양 출신이에요. 놀랍게 저게 최연이 딸이지. 북한에. 여러분들. 근데 저 딸이 북경대학을 나와서 중국의 삼자교회 여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컨트롤은, 삼자교회 컨트롤은 그런 인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이제는 우리 이제 오순절 본부를 미국 북경에 이제 두게 된다. 할렐루야. 이해가시면.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가동에 들어가면 이제 5대왕 6대주가 결론은 다 연결이 돼. 할렐루야. 그다음에 노르웨이하고 터키에 우리 이제 본부가 우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대왕 6대주를 전체 누구 이름을 성공시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개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념 2015년을 기념해서 이제 정말 지경이 우리 교회가 넓혀진다는 걸 감사하라. 이런 일들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거기에 또 필요한 물질들도 다 채워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되어서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이라요. 우리가 누구 이름 때문에 일을 해야 됩니까? 독생자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이름을 빛내고 그 이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해수로 6년이 돼서 이제는 6년 3개월이 돼서 2만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성공시키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도 이름도 500명의 주회종을 만들어냈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요. 욕심부릴 수 있어요, 우리도. 내 식구 다 만들 수 있어요, 저는. 다 끌어서, 아, 너 충성해라. 안주하고 다 붙어서.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나가서 예수 이름을 소개해야 돼요. 그 이름을 빛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영광이 있지. 만약에 하나 1,2천명 목회해서, 뭐 2,3천명 목회해서 그냥 어디도 안 가고 욕심체리고, 물론 하늘 나가면 큰 상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이름을 빛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 깨닫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임하신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이 여러분들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임한 이름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 예수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나의 집이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들 바로 사도 요한도 아멘 주 예수여 속형시옵소서. 이렇게 하나같이 글을 써도 글을 쓸 때도 주 예수, 끝낼 때도 주 예수. 그저 주 예수, 주 예수. 지난 주일날은 아버지 아버지 부르라겠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해가세요? 여호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주 유리도 다 알잖아 이렇게. 인사 성경을 쓸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문안하노라. 끝낼 때도 주 예수의 평강이 은혜가 넘칠지어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렇게 독생자 이름을 여러분들 6회장 막 끝나는 날까지 증거하고 표현을 글을 쓰던. 그래서 말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일도 이건 따로 합시다. 말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일도 주 예수 이름. 여러분들 주 예수 이름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시키는 사람을 주님이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냥 그 예수 이름 평생 가야 자랑도 않고 그냥 악세사리로 그 이름 십자가 걸고 다니는 사람이 낫겠어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어요? 우리는요 그 이름 빛내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빛내서라. 그 이름 한번 성공시키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은 자동으로 소문나게 돼 있어요. 이종현 전도사님이 지금 예수 이름을 찬양하니까 어디 가도 이종현 이종현 텔레비도 나와요. 텔레비에서 봤어요. 텔레비에서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되니까 그 여러분 어디 가도 알아보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알아봐요? 그냥 가정부로 알지. 그냥 공장 사장이로 알지.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아이고 텔레비에서 봤습니다. 아이고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누구 이름을? 예수 이름을 성공. 그 이름을 여러분들 드롭히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소문내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야. 아주 귀히 여겨주리라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입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이다. 아들로서의 직분.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랬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 직분이라 이 말이 예수님. 15절 16절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리스도는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기름부음 받은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들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곧 기름부음 받은 다른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도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그를 안수합니다. 한 세상에서요. 보라 세상 죄를 죄우가는 어린 양이라고 손을 안수로 하는 거. 항상 기름 부을 땐 안수로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양을 안수해서 죽여서 여러분들 드리듯이 예수 보라 세상 죄를 구하는 어린 양이라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곧 기름 부음을 받을 뜻인데 이 그리스도는 인자로 태어나신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한테 그리스도는 인자로 태어나신 구세주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라 이 말. 그래서 이 직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 그거 다 구원 못 받다가 예수 공로 의지하면 누구든지 구원 받아. 그러나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 모르고 하는 걸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분은 여러분들 우리를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할 자의 직분을 가요. 근데 구원하는 직분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들이 있는 자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인정하는 자가 여러분들 아들을 인정하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고 아들을 인정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죄인 것이고 아들을 믿는 자는
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구세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시면 누구를 신어야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만 신하고 또 그리스도는 신어왔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겠죠? 이해가시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 수두룩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서나 영적 생활을 교회 남들 교회 다니니까 교회 와서 앉아 있고 어머니 다니니까 좋죠고 아버지 다니니까 좋죠고 저 할머니 다니니까 좋죠. 백날 쫓아다녀야 돼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물론 와서 알아야 되지. 언젠간 알아야겠죠.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이걸 몰랐어요. 그냥 병이 나고 쳐주는 하나님, 그냥 병 고쳐주고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았다가 여러분들 1년, 2년, 10년, 30년, 38년 지나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이 말이야. 그분이 얼마만큼 우리를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야. 그리고 피 흘리셔서 자기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영이 육신이 돼서 직접 우리를 낳겨서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낳겨서 몸짓기 그 허다한 사랑을 여러분들 알게 됐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 제대로 모르면 그냥 악세사대로 믿게 되고 하나의 종교 하나 가졌듯이 그렇죠? 하나 정도는 종교를 갖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 수두룩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자가 되지 말고 이런 심정과 사정을 알아서 성도가 되시기를. 지금은 성령의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우리를 나눠왔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곧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인자로 태어나신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누구냐 신하는가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악세사리로 걸어놓은 교단이 한두 교단이에요. 문선명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런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몰몬교는 아예 명찰 차고 다녀요. 그러죠? 모든 선교사들이 뭐라고 썼어요?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붙이고 명찰에 차고 다니. 그들은 예수를 악세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릴이 누구예요? 요셉 스미스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재림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문선명이도 재림주라의 말이야. 어? 그리스도라의 말이야. 그들이 메시아라의 말이야.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 처녀로 잉태돼.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 유다 족속에서 태어나야 돼요. 유태인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안 되는 거야. 누구? 그것도 유다 족속. 가장 작은 족속. 그것도 어디에?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야만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할 구중검이 되시오. 그런데 문선명이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요셉 스미스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러죠? 모하메드는 여러분들 중동에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 이 말. 이건 가짜들이다 이 말. 진짜 여러분들 메시아는 첫째는 처녀로 잉태했다고 해서 처녀로 잉태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 거예요. 처녀에서 나이고 성령으로 잉태돼. 그리고 어디 다윗의 씨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대. 근데 그렇지도 않은 신분자들이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수만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봉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아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사람 마음에 옆 사람한테 우리 교회 학생에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셔서 잘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할 사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누구냐 정말 누구라 신하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 오늘 16장 13절 봐봐요. 자,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봤어 예수님이. 근데 모르고 믿는 사람 수두룩 해요.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뭐라 여기서 이거 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걸 아버지가 알게 했어요? 혈육이 알게 했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죠. 예수라는 말을 안 했어요. 베드로는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그리스도라고 했지.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공개한 게 언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계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고 마지막 성경이 정리되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라는 걸 알래야 알 수가 없어서 그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죠. 근데 예수 고백했어요? 아들의 날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란 직분을 고백한 거지 아들 그저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고백한 거지 아니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고백한 건 아니라 이 말이야. 독생자 이름을 누가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주 70년 후에 나중에 여러분들 사도 요한에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 그게 정리돼서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막연하게 믿은 게 하나하나 정리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무슨 뭐 개척교하는 목사로 시작해서 그럼 여러분들 주회종 마지막 때 주회종도 잘 만나야 되는 거야. 지금 뭐 개척교회하기 위해서 뭐 연단 받고 훈련 받는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소. 아프리카도 가보면 목사님들 이번에 내가 안 만났어요. 많은 만남 수십 명 수백 명 만나죠. 그들이 인성 교육이 덜 돼 있고 막 성령 충만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교육이 덜 돼 있기 때문에 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나이로비의 신학교를 또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전해서 할래요. 그 독생자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재교육을 그들을 시켜서 완전한 성령의 사람들 할래요. 인성교육도 분명히 인격도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그 나라를 복음만 하는데 우리 학교로 여러분 똑같은 뭐 신학교 세울 것 같으면 뭐 세웁니까? 그 완전히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인격의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분명히 분명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베드로는 고백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은 여러분들 십자가 못 박고 도망가서 안 도망가서 도망가잖아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아하 아버지와 아들과 여러분들 이름은 주 예수님으로 이제 그 성령이 그 이름을 갖고 내 육체에 임하면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서 거처를 갖추면 너를 지도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너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부활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임을 완전히 공개한 거예요. 원래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는데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었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완전히 주님이 여러분들 하나하나 지도를 하고 가르쳐 직접 주님이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영생은 그를 정말 알고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봐요. 알고 믿어야 돼요. 괜히 막연한 예수 믿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뭐 액세서리 장사꾼이나 하는 여러분들 그 장사나 해갖고 그 이용해갖고 여러분 그건 아니다 이 말이야. 예수 이름 빙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분은 독생자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심판의 이름이라 말이란 말입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알아야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 많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이요. 여기도 지금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신앙양심상 한번 비춰봐요. 모르면 오늘 알 사람 안에 알아야 구원을 받아요.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알아야 성령을 받아요. 모르고는 받지 못해요. 확실히 알고 분명히 알아야 성령이 맙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아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구원은 아무나 받나? 옆 사람 했다. 사랑은? 옆 사람한테 그냥 사랑은 아무나 합니까? 구원은 아무나 받습니까? 아무나 못 받아. 누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걸 믿지 않으면 천하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 돈이 억이 조가 있어도 이재영이가 구원 받았습니까? 이건희가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느냐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들은 아직 예수 안 믿는 게 뻔합니다. 물론 나중에 믿을진 모르지만. 이해가세요? 정주영 씨는 그래도 복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정몽 씨가 지금 장로님 됐습니다 이번에. 에? 장로님 소망교회 나가시죠? 아들 중에 그 많은 중에 아들이 믿음 좋은 아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리고 그 스탠퍼드 대학 나왔어요. 미국에서 똑똑한 사람이요. 국회의원도 했어요. 올림픽 위원장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일 높여놓은 게 그 열 아들 열다섯 아들 중에 제일 누굴 높였어요? 예수 믿는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가장 높여놨잖아요. 당 대표도 했어요. 뭐요? 뭐 못한 거 국회의원을 못했습니까? 여러분들 올림픽 위원장을 못했습니까? 월드컵 회장을 못했습니까? 예? 여러분들 당 대표를 못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이거 열다섯 아들 중에 제일 여러분들 높여놓은 게 누구냐? 그 아들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게다가 사람 대통령까지 출마? 예? 여러분 아마 또 출마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를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분명해야 돼 안 분명해야 돼요? 영생은 그를 알고 믿는 믿음이란 정말 믿음이 얻는 겁니다. 그냥 교회 다녀서 구원 받는다는 기절 한 기절도 없어요. 성탄식 크리스마스 지켰다고 해가지고 축제한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여 독생하신 이름이여 그 아들의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메시아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악세사리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악세사리로 십자가를 걸고 다니 안 걸고 다니? 십자가를 여기다 차고 다니 안 차고 다니? 그거 차고 다니면 뭐합니까? 구원 받습니까? 옛날에 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극장을 가서 그래갖고 아 홍준사 왜 우리 교인들은 있나 좀 묻나 봐. 야, 우리 십자가 빼자. 뭐야? 극장을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그때 교회에 한 3만 5천 모였었거든요. 우리나라 두 번째 큰 교회인데. 어? 십자가를 나도 꼽고 목사님 꼽았는데 야, 극장 들어갔는데 이거 한 대가 돼. 야, 십자가 뽑자. 어? 그런 옛날엔 그랬다니까. 그렇게 순수했다니까. 십자가 둘이 주머니에 뽑고 들어가서 아, 이게 이때 이렇게 보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십계를 보러 가요. 뭐라고요? 십계를 보러 갔는데 아니 옆에 있던 집사님들 아니 목사님도 오셨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둘이가 그냥 저쪽으로 또 가서 앉았는데 또 거기 가니까 또 목사님 오셨어요? 아 왜 십계영화 한참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야 안 와야 그리고 십자가 빼고 갔어요. 이게 악세를 만약에 어떤 걸 볼까봐 이렇게 그렇지 그렇고 근데 그거 달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왜 부세주로 온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그 직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 아냐? 여러분들, 믿느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믿어야 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직분의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서 이렇게 설명을 교회가 해줘야 돼 아니 그래. 근데 교회 설교를 대부분은 그냥 뭐 동방박사나 얘기하고 크리스마스 때면 꽃값을 깨라고나 얘기하고 말입니다. 에? 그런 대부분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텔레비전 틀어놓고 크리스마스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들어봐요. 다 해봤자 동방박사 얘기하고 그러죠? 이런 이름을 전혀 얘기를 해주나 그 이름을 기념해야 될 텐데 이거는 예수님 부활승천한 다음에 아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아라 아버지 이름을 내면 부활승천 다음에 알았다 이 말이야
아들의 이름도 부활 승천한 다음에 알았다 이 말이야. 성령의 이름도 부활 승천한 다음에 알았다 이 말이야. 그 전까지 무슨 소리야 딸딸이 했다 이 말이야. 예수님에게 성령이 와서 아 보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고 아들이 예수였고 성령이 예수였는데 아버지 이름이 예수였는데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의 이름을 성령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름이 삼위일체 이름이 되고 독생자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아니야. 그 믿지 않으면 심판을 정죄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 그래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는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할 구세주다. 알리야. 메시아다. 직분을 가지고 왔다. 기름부음 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알고 제대로 영적 생활을 이건 어린아이도 알아야 되는 거야. 어른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구원에 이르리라면서요. 이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라 이 말이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여러분 의미를 알 수 있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 누구든지 고백해. 그러나 여러분들 바로 누구? 그건 구주를 얘기한 것이고 바로 예수라는 아버지, 아들, 성령, 독생자의 이름이라 이 말이야. 삼위일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이야.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 동안 공개해 준 겁니다. 이걸 알려주고 가신 거라 이 말이야. 한번 보시라 요한복음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17장 26 이걸 알게 해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비로소 성령이 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자 알게 해서 아니세요.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이거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게 되는 거 믿으세요? 이해 가세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걸 알아야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요. 이렇게 믿어야 저 여러분들 거처를 삼고 내 안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 믿으면 안 오셔요. 올 리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오신다고 했는지 14장 요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믿으면 누가 오느냐? 하나님이 뭘 있느냐? 그분이 당장에 내 안에 와버립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사바에 가르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주 예수님을 가지고 내 영혼 속으로 온다 이 말이야. 나와 산다 이 말이야.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이야. 이걸 알려주고 알리셨고 알게 하리니 또 알게 하리니 이걸 아는 사람이 그분을 모시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거 모르고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하고 이걸 모르면 교회 백날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교회 왔다고 구원 온다는 구절 단 한 구절도 없다 이거 성경에. 누굴 믿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만 이제 구원. 내 이름을 믿고 세례 받는 사람 구원 나를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니라. 이렇게 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드리고 알려주고 갔다 이 말이야. 자기 자신을 소개했다 이 말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이렇게 알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희와 함께 하리니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가지.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도 이를 보증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들 15장 26절 10절 자 보세요. 성령도 이걸 보증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보증해서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가지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자 여러분들 내가 누구야? 아버지께로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자 어디로부터 와요 성령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와서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홀로 하나가 되셔서 이 진리가 여러분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요 그냥 다니다 조그마다 실증나고 짜증나고 시험 들고 오면 교회 안 나와요. 그걸로 끝나. 자기 목적이 달성이 안 되면. 그러나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다면 그건 아무 관계 없어. 어떤
환난 역경 곤고 시련이 와도 할렐루야 그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리라. 찬송가는 뭐 세상을 보며 사랑을 보며 만족함이 한번 불러야겠어. 한번 불러 한번 올라가지고 만족함이 없겠다. 한번 부르고 은혜 받자. 만족함이 없겠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고 몸부림칠 때 저 마게도니아에서 여러분들 환상 중에 우리로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 때 이렇게 알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 참 오라는 데도 있고 가라는 데도 있고 그렇지 뭐 가라고는 안치 다 오라고만 하지. 근데 여러분 올까 봐 겁나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정말 오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깨닫나니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이번에 오통과 목사님이 입이 찢어져. 자기가 돈 평생 벌어야 그 돈 벌 수가 없어. 우리는 별게 아니지. 사모님 평생 일등이야? 여러분도 먹고 살고 돈 100만 원 모으기도 어려워. 여기 돈을 1000만 원. 100만 원, 1000불. 평생어야. 근데 이게 그냥 땅이 생겨. 그것도 땅 3000평이 생기니까. 부자 돼서 안 부자 됐어요. 저 형님이 되게 부러웠대요. 옆에 있는 형님이. 저 큰 집에 살았어요. 근데 저 집이 3,000평이 안 돼. 자기 집이 더 큰 평수를 차지했어. 이해가세요? 자기 형님은 2,000평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입이? 자기 봐, 이 부쩍 부자라지지. 3,000평에 살게 생겼어. 형님 2,000평이 얼마나 부러웠는데? 근데 미국 선교사님이 있는데? 아니, 한국 선교사가 와서? 집들 다 좋은 주택만 들어오고 있어요. 신도시이기 때문에 다 부잣집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잣집이 들어온다는 건 뭐예요? 경제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부자들, 다 집들 멋있게 졌잖아요. 다 부자들 들어와요. 그리고 고등학교, 보스턴 고등학교가 바로 150m 옆에 보스턴 고등학교가 새로 깨끗이 지었어요.
차든 그 사모님 내가 가방을 하나 사다 줬더니 그냥 입이죠. 평생 그런 거 들어요 못 들어? 못 들어. 어디서 이러면서 퍼버리를 들고 내려왔어. 그 뭐 찍은 것도 있는데 이렇게 놓고 자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걸 왜 찍었는지 알아요? 저식으로 내가 지어주겠다 그래서 뭐라고요? 저 형님네는 세 개 졌죠. 저렇게 우리도 저렇게 세 개 짓자. 하나는 교회하고 하나는 신학교하고 하나는 종교 왜야 하나는 숙소 이렇게 세 개 쫙 한번 짓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 부러울 하나도 없다. 예수님만 잘 믿어라. 그러면 하늘의 것이야 땅을 무릎을 꿇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이렇게 나무 멋있게 심어서 심어놓기만 하면 아프리카 나무가 잘 크잖아요. 응? 쭉쭉 키워놓고 말이야. 잔디도 해놓고 너희보다 천평이 더 많으니까 더 멋있게 하자 말이야. 자든 우리는 이건 물론 나이로비 신이 아주 한복판에 있는 거지만 내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첫째 우리는 알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해가세요?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됐고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에 보면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구세주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인자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러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분명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는 여러분 대속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으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인자로서.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반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죽는 직분 오셨어요. 이해가세요?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구세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한 것이 되셔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들 1장 4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가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들 여러분들 직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직분 메시아라 이 말이야. 그 메시아는 뭐예요? 인류를 죄를 우리 죄에서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자라 이 말이야. 그런 직분을 가지시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으시거라. 이해가세요? 4장 25절 26절도 한번 읽어요.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유태인들도 기다리고 우리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류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이니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라이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이가 그러라 하신지. 집중. 내가야 메시아다 하려. 여자 깜짝 놀랐어요. 물동이를 집어던져 놓고 동네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 전도에서 막 와봐라.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야. 직분을 가져 할리야. 봐요. 여자가 물동이를 뭐요?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겠어요?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더니. 봐요.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아들은 여러분들 직분의 이름인데 그리스도가 왜 됐어요? 메시아란 말이야. 메시아. 나 메시아. 유태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 안 기다려?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6천년 동안을. 우리는 이미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아는 여러분들 되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게 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믿으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들 예수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난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왜? 그분은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분명히 처녀에서 태어나되고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 이 말이야. 남자 없이 태어난 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증거를 여러분들 받는 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세요. 그 분명히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시작 그 남편은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들여내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긁고자 하여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데려오기를 아니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는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여러분 요셉이 누군지 알아요? 요셉이 임금이에요 임금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임금인데 왕정제도가 폐지해서 그렇지 사실은 요셉이 왕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태인의 왕으로 장남으로 태어나는 거야 이해가세요? 가문도 좋아야 안 좋아야 다윗의 시로부터 와야 되는 거야 유다족속으로부터 그것도 왜요? 여러분들 전염으로 잉태돼야 된다 성령으로 잉태돼야 된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또 그건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꼭 깨닫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동정녀의 몸에서 여러분들 태어나신 마지막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를 받는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한번 읽어봐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걸 그래서 기쁘다 구세주 오셨네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축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25일날 모여서 또 선물 교환도 하고 할래요 우리 참 우리 장로님이 이번에 잘 택해서 아주 내가 여기 강단하고 맞게 아주 크리스마스 아주 세련돼서 아주 아주 점점 발전해가지고 아주 그 나무로 하는 것보다 이게 눈이 막 해놓은 게 눈 흔 눈이 내린데 아주 그냥 잘 해놓으셔서 아주 올해 잘 택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축제도 하고 이제 24일날 저녁에 와서 이렇게 하고 이제 또 25일날 11시에 또 예배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알고 그분을 축제할 사람아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와서 놈들 떡이나 준다 오니까 떡도 먹고 옛날에 저는 형님들은 그냥 크리스마스 날 꼭 교회를 떡도 먹으러 가 뭐 선물 받고 나는 한 번도 안 가봐서 20살까지 근데 여러분들 나는 20살부터 이렇게 알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8년을 축제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수많은 영혼들 그 독생자 이름을 빛내고 어쨌든 그 좀 아프리카 가서 한 일주일 쉬었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 호텔 사파리 호텔 얼마나 좋아요 사파리 호텔도 여기 다른 데 가면 저게 450불짜리 호텔이에요 하루 저녁에 근데 제가 가면 장로님이 부산 해운대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저걸 인수를 해서 여러분들 세계에서 두 번째 좋은 호텔입니다 이게 세계 전체 근데 이 호텔에 가면요 저를 온다 하면 그 매니저는 지시해가지고요 100불 조금 넘게 해줘요 그렇게 깎아줘서 선교사라는 것도 이제 선교를 온다 해가지고 얼마나 견고하니 그 통나무 집으로 돼서 다 이해가지? 통나무로 돼서 이게 호텔 식당 이렇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장로님 해운대 장로교회 홍정년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래갖고 북에 갔을 때 그래갖고 지금도 이렇게 연결해놔 총면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싸게 해주는 거지 그럼 방이 없어요 사실은 외로움이기 때문에 방 한 칸도 없는데 가니까 그냥 딴 사람 나가라고 나를 주더라니까 나가라고 중국 사람들 몇 번 빨리 가라고 응? 그래서 방 하나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 그럼 저런 경관도 좋고 응? 예수 잘 믿고 예수는 빛내러 가니까 저렇게 편하게 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몸이 펄펄 나고 그죠? 그냥 음식도 한국 음식 거기 막 국덕도 끓여도 김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먹고 응?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그래도 저런 호텔을 지금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 주인이죠 장모님이 저걸 또 인수를 해서 아프리카로 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천초 기주로 저것도 호텔을 인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버는 거 3분의 1을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는 3분의 1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왜? 목적을 거기다 아프리카 선교교에서 저걸 인수하셨다고요 막강한 돈을 주고요 그럼 호텔이 작은 호텔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뭐 몇째 안 가는 호텔인데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그 다 누구 이름 때문에 합니까?
독생자 예수 이름에. 그 다음에 누굴로 선교사들은 50% 무조건 깎아줘요. 선교사님 신분증 되면 50% 대신해주고 밥은 공짜로 먹여줘요. 이게 장로님의 지시라. 이렇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게 선교사들이 와 눈물 나야 안나요? 그 좋은 호텔에 음식 그냥 주지, 그렇죠? 그거 뭐, 그렇죠? 크, 너 선교사님은 막 90각도로 웨이터들이, 웨이터들이 90각도로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막 저러, 왜? 장로님이 지시를 해놔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돼야 돼.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주의종을 섬겨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어찌 보이는 하나님 주의종을 섬기지 못하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 이렇게 막 교육을 시켜놔가지고요. 가면 막 90각도, 먹고 싶은 것도 다 갖다 주고. 또 뭘 드릴까요? 뭐 드릴까? 이게 웨이터들 외출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다 이 누구 이름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독생자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만물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망껏 잡수시고 망껏 예수 이름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이거 깨닫느냐고 다 되셔. 자 그래서 예수를 올바르게 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이를 위해서 성령의 증거를 받으며 자신의 영혼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친히 내게 와서 증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로마서 여러분들 8장 16절에 말한 건 성령이 친히 내 영혼으로 또 보는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를 해줘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도 모르고 이게 무슨 담을 읽겠어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런 증거가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사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알고 영적 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다 같이 동서 놓기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 이제 좋다. 내년에는 이제 이전이 돼서 분명히 이전이 돼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장소서 크리스마스를 하고 냅니다. 제 목표는 반드시 마곡을 입성합니다. 어쩌란 말을 주님은 입성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면서 아멘. 갈 수 있어요.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마스도 여기서 마지막이서 우리 마곡에 들어가서 내년에는 정말 멋있게 그 이름을 빛내자. 드높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왜 우리 심었어 이제 아프리카의 돈을 이번에 정말 우리 어렵지만 심었어. 그러니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제 우리 땅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또 허락하리라 믿습니다. 계속 1년 동안 잘 심었어. 왜? 심어야 걷기 때문에 조금도 심고 막 물질도 심고 심었다. 역사가 일어나게 다같이 통성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5년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6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일을 하고 주 예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기를 원합니다. 수련하는 영혼들을 정말 살려내는데 조금도 부족한 것들은 귀신 흥청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시고 거기에 필요한 자매는 영권들과 인권 주시고 이제 은혜 나라 은행과 사람과 정말 나라가 통과한 역사가 전개되게 하시고 가정과 산업장들이 윤택해 주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도 부족한 역들을 주님도와 주협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열쇠 주의 힘으로 하늘에서 뺀 걸 땅에서 뺀 걸 풀어서 이제 넘겨져 마곡에 입성하여 2016년도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의 세계를 빛낼 수 있는 환경전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천지를 동원하여 주옵시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니 영권과 물권 빈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환경전이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귀한 역사가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말 그 영원 공원 사업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수의 기억들을 얘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들 모시간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제 그를 그 세주로 알고 또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빛내고 그를 증거하고 변화하여 몸부림치는 죄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럴 때 성령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제하에서 원하시고 예수 물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좀 십일조행을 드리고 이제 또 우리 방금 이루어진 십일조행을 드려서 선교헌금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 정말 풍문이 목사님 드리고 원숙전도의 건축헌금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감사헌금 우리 김대호 목사님 예물을 드려서 주정헌금 이렇게 정말 이성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헌금 십일조헌금 선교헌금 주정헌금 감사헌금 이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제 소원 문제를 다 인쳐드렸사오니 하늘에서 맨 것 땅에서 맨 걸 풀어주시고 이제 기도의 열쇠를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이제 마음껏 꺼냈을 수 있도록 정말 하늘 보고를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영권 물권 인권 주시고 이제 뭐 평생 먹고도 남아서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이 저들 사무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된 게도 나라 은행과 사학가가 도울 걸 믿습니다. 대제 독생자 이름을 빛내기를 원하오니 영권 물권 인권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을 받아 흠량할 걸 믿사옵고 우리를 지하게 손하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그 아프리카 잘 다녀와서 우리 교회가 또 연말에 그래도 또 아프리카의 신학교 또 종회본부 또 이렇게 그 부지를 또 교회까지 본부교회를 주어서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요. 수도도 바로 옆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서 옆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들이 있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3,000평 주셨어요. 3,000평이면 이제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환경 처지니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성탄 주일이에요. 네, 주일입니다. 그래서 24일 날 저녁 8시에 우리 와서 선물 교환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5일 날 11시에 정식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념일 예배를 11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가정산업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5장 찬송가 부르신 후에 축도 예배 마치고 신교 시간을 갖고 1시 반에 해주세요. 1시 20분에 해주세요. 2015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승천으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레삼아 도구삼아 이제 쓰고 있다는 걸 믿고 이제 이 몸된 교회가 그 뜻을 알아 증거하고 변호자는 이 몸된 교회의 머리의회와 이제라면 성도는 무려 가정의회와 직장의회와 사부의회와 185개 지계의 머리의회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제 정말 보는 모든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예수를 제하다.
축하합니다. 예, 재미영 씨 가서. 예, 베리 크리스마스. 다들 가서 인사하시고. 전체 다 이렇게 인사드렸어.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장로님,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